이걸 읽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여행으로 돌아가다를 읽겠습니다. 대영제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시절, 케냐 총독이 한 원주민 젊은이에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학할 기회를 주었다. 이 젊은이는 마사이 족장의 아들로 총독은 그 총명함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아들을 영국에 보낸다는 게 썩 느끼지 않았지만 족장에게는 아들이 많았고 그중 하나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명문대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고 신문물을 익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기에 총독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유학을 마치고 케냐로 돌아왔을 때 이 젊은이는 크게 당황했다. 자기 부족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몇 년 전 부족이 머물던 곳에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늘 그랬듯이 소떼를 끌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던 것이다. 유목민인 그들에게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다. 마사이족의 삶은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가 뜯어먹을 풀이 부족해지면 소떼를 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는 사자와 하이에나, 기린들이 오가는 사바나를 헤매며 자기 부족을 찾아다녔다. 몇 달간의 필사적인 탐문과 추적 끝에 그는 귀에 익은 반가운 방울소리를 듣게 되었다. 마사이족은 멀리서 방울소리만 듣고도 자신들의 소떼를 단박에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방울소리를 향해 달렸고 소떼와 함께 야영 중인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다. 아들의 고생담을 들은 족장은 동정은커녕 크게 탄식했다. 아니 영국까지 가서 도대체 뭘 배우고 왔단 말인가. 배우기는커녕 바보가 다 되어 돌아왔구나. 자기 부족도 못 찾아오는 천치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마사이족으로 산다는 것은 삶이 항구적인 여행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똑똑함이란 소떼를 먹일 풀이 어디에 무성한지를 알아내는 능력이다. 행여 나고 하더라도 소떼가 남긴 흔적만 보고도 단박에 부족의 행방을 알아내고 따라잡는 재능이다. 지구상의 온갖 도지를 다 탐험한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들이 축적해놓은 지식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돌아올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돌아올 곳,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내 집과 내 물건이 있는 곳은 여정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여행의 원점, 여행이 실패하거나 큰 곤란을 겪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 그곳에서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마사이족의 청년은 달랐다. 여행의 목적지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오히려 고향이 유동적이었다. 육중한 돌로 지어진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수백 년 동안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아마 청년의 손자가 죽을 때까지도 어디론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곳, 그의 부족은 늘 이동 중이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삶인 이들에게 여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2007년에 나는 마흔을 앞두고 있었다. 대학의 교수였고 날마다 생방송으로 나가는 라디오 문화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 아내와 나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곳에서 1년간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 나는 대학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만두었다. 무엇보다 큰 결정은 그때까지 살던 아파트를 내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파트가 내놓자마자 팔려버리는 바람에 6월부터 9월 초까지 시간이 붕 떠버렸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행을 하기로 하고 이탈리아로 떠났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석 달, 밴쿠버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다. 뉴욕으로 옮겨서 2년 반을 더 체류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살던 집을 팔고 떠나온 터라 정확히 어디로 귀환해야 할지 막막했다. 반면 뉴욕에는 확고한 거점이 있었다. 아내와 내 모든 책들과 집이 있는 곳.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서울이 언젠가는 가야 할 여행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울에 무엇을 남겨두고 왔을까 생각해보니 잘 기억도 나지 않았다. 뉴욕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돌아왔다. 어차피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묶여있는 일터도 없던 터라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부산은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고 집세를 비롯한 물가도 저렴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쌓인 테트라포드 사이로 흰 포말이 뿜어져 올라왔다 사그라들었다. 아침에 창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집 앞 산책로는 동백섬과 해운대 수욕장으로 이어졌다. 휴양지에서 살다 보니 여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분이었다. 내 귀환의 원점은 어디인가? 그런 것이 있기는 할까? 우리는 부산에서 3년을 살고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3년째 서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뉴욕에서 살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여행 가고 싶다. 지금도 여행 중이잖아.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이런 거 말고 진짜 여행. 마치 꿈속에서 꾸는 꿈 같은 것인가? 아니면 꾸역꾸역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인가? 여행이 길어지면 생활처럼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생활도 유랑처럼 느껴진다. 나는 초등학교를 전남 광주에서 들어갔다. 2학년이 되자 경남 진해로 옮겼다. 3학년 때는 양평으로 전학했다가 4학년에는 파주 광탄면, 5학년에는 파주 문산읍에서 학교를 다녔다. 6학년이 되어서는 서울로 옮겨왔다. 6년 동안 도합 6번의 전학을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강원도 화천이나 대구 등으로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옮겨 다녔다.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 말과 풍습이 다른 고장으로의 잦은 이동으로 나의 유년기는 마치 긴 방랑처럼 기억된다. 이 정처 없던 유랑의 시기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책들은 이상하게도 여행 이야기였다. 파주에서 다녔던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반이 하나밖에 없는 미니 학교였는데도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거기에는 김찬삼이라는 당시로서는 유명했던 세계 일주 여행가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닐 수 있었을까? 지금도 의문이지만 그는 미 대륙을 횡단하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일주하고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고 그걸 여행기로 잇따라 펴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운해라는 사진이다. 구름 위로 날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는 말하기를 비행기에서 이 운해를 내려다보면 너무 푹신해서 뛰어내리고 싶어진다고 했다. 훗날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 구름의 바다였다. 그 밖에도 어린 내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긴 것들로는 전라의 댄서들이 포개져 손을 흔들고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오 캘커타의 흑백 사진이었다. 세계의 막대가 돌아가며 사람을 통과시킨다는 프랑스 지하철의 개찰구가 글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서울에서 2호선이 개통되면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시절 나의 꿈은 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었는데 내게 있어서 어른이란 김찬삼처럼 여러 나라를 마음껏 여행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줄베른도 좋아했다. 15소년 표류기나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었고 이 책들을 닳도록 읽었다. 우리 집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 잡지의 한국어판도 정기구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닥친 재난 속에서 생존에 성공한 사람들, 예컨대 등산을 하다가 곰을 만나 큰 부상을 입었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이 거의 매회 실렸고 나는 그 이야기들에 언제나 깊이 매료되었다. 친구도 고향도 없던 유년기를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긴 여행이었으면서 나는 어째서 그렇게 모험소설과 여행기를 좋아했던 것일까? 어린 시절에 나는 늘 낯선 곳에 도착하고 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에 적응하고 규칙이 다른 놀이를 배워야 했다. 게다가 나는 또래보다 꽤 어린 편이었다. 1968년 11월에 태어나 1974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세상에 나온 지 불과 만 5년 4개월 만이었다. 어머니의 말로는 유치원이 없어서 사립초등학교에 약간의 야로를 쓰고 일찍 집어넣었다고 한다. 그런 편법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발육이 늦된 나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았고 축구 같은 단체운동 경기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렇게 적응을 위해 노력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디에 있더라도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5소년 표류기나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같은 모험소설의 구조는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딘가에 도착한 인물들이 가혹한 시련을 거치면서 나름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결국 문명세계로 복귀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매우 사랑했던 책들 중에는 이런 플롯이 많았다. 에베레스트 등반대 참사를 기록한 존 크라카우어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나 남극 탐험을 떠났다가 조난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생환한 어니스트 셰클턴경의 이야기가 그랬다. 그들은 낯설고 적대적인 환경에 처하지만 강력한 의지로 상황을 통제하고 살아남는다. 1년에 한 번꼴로
낯선 도시로 이주하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럭저럭 멀쩡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아마도 이런 책들의 힘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대면한다. 어린아이들이 고아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은 부모를 잃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아가 되고 싶은 아이가 거의 없듯이 매년 낯선 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고 싶은 아이도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어린 날의 나도 마음속 깊이 안정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흔히 크레용으로 그리는 바로 그런 집, 박공지붕에 굴뚝과 마당이 있는 그런 집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며 이런저런 일을 같이 겪는 삶. 내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 집 자식인지를 모두가 아는 동네에서 나도 그들을 그만큼 알면서 성장하는 삶. 그러나 나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다. 그래도 딴에는 최선을 다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투쟁했을 것이다. 그럴 때 모험소설들은 나와 같은 어린 독자에게 삶이란 예기치 않은 재난과 도전의 연속이지만 인간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고 조용히 속삭여 주었을 것이다. 여행기는 모험소설과는 다른 측면에서 나를 안심시켰다.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이 불안과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 없는 놀라운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끝이 없다는 것. 여행기의 저자 역시 모험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낸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와 그것을 글로 기록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구조, 핵심 플롯이 있다. 어린 날의 나에게 그것은 모험소설이었고 여행기였다. 사람이 머물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난민은 전쟁이나 혁명, 폭동 같은 정치적 변란의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스탈린 치하의 소수 민족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기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이나 시베리아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다. 어린 날의 나처럼 부모의 임지를 따라 이동할 수도 있다. 외교관의 아이들도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험한다. 여행 역시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움직이지만 이주나 피난과는 다르다. 여행은 자기 결정으로 한다. 자기 결정은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 여행은 이주와 달리 전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비행기와 호텔, 렌터카를 예약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진행된다. 예산과 일정에 맞춰 가야 할 곳을 내가 정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하는 이주자와 자기 결정에 따라 여행하는 자가 보는 풍경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주자는 일상을 살아가는 반면 여행자는 정제된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주와 여행 관계는 마치 현실과 소설의 관계와 같다. 현실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질서하다. 자잘한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그중 어떤 것은 우리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개개의 사건들의 일일이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다. 현실은 줄거리가 없다. 어떤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다. 때로 우리 통제력을 벗어난다. 아름다운 별똥별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던 무언가가 거대한 운석으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고 긴장했지만 별일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우주는 우리의 운명에 무심하며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야기는 다르다. 현실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질서가 있다. 제한된 인물들, 특히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 작가들은 현실에서 어지러운 잡음을 제거한 뒤 이를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작가는 이야기를 적절히 통제하여 독자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별똥별은 운석이 되어 지붕 위로 떨어질 수 있지만 현실과 달리 이런 사건들은 주인공의 삶과 인생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현실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운다. 죽음과 재난, 사랑과 배신 같은 일들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닥쳐올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지켜내야 하고 그럴 때 이야기가 우리에게 심리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 날에 내가 경험한 갑작스런 이주들, 겨우 사귄 친구들과의 반복된 이별,
나는 누군가와 오래 알고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친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법, 내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법,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몰랐다. 알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헤어질 테니까. 잦은 이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부모는 자신들의 삶만으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하루하루 닥쳐오는 일들을 처리하기에도 벅찼을 것이다. 삶이 끝없는 이주일 때 여행은 사치였다. 우리 가족의 사전에는 여행이나 바캉스, 여름휴가 같은 단어가 없었다. 당연히 가족 여행의 추억 같은 것도 전무했다. 빅누드 시리즈로 유명한 사진가 헬무트 뉴턴은 어린 시절 여름이면 가족과 함께 가던 호텔의 풀을 자기 예술의 원천으로 기억한다. 어린 뉴턴에게 수영복을 입고 풀 주변을 오가던 게르만 여성들이 실제 이상으로 거대해 보였을 것이고 그런 이미지는 그대로 그의 내면에 남아 훗날 그게 찍게 될 인상적인 패션 사진들로 다시 탄생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내만 해도 매년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난 어린 날의 추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 기억이 나와 내 동생에게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우리 형제는 집에 남겨졌다. 외사촌 누나가 와서 우리를 돌봤다. 가족이 함께 여행한 경험이 아예 없었으니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언제나 모험소설과 여행기의 세계 속에서 나만의 여행을 계속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 아침에 산 바게트빵 하나로 세 끼를 때워야 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지만 그제야 나는 비로소 진짜 여행이 가져다주는 행복감과 자유로움을 알게 되었다. 어린 날의 강제 이주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다. 이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여행이었다. 유레일 패스 덕분에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차 시간표를 보며 꼼꼼하게 이동 계획을 짰다. 30일 중에서 15일 밤을 밤 기차에서 잤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이틀 이상을 머문 도시가 거의 없었다. 새벽에 기차역에 도착하면 짐을 보관함에 넣고 밤까지 그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적당히 먼 거리의 다른 도시로 떠나는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고된 여행이었다. 그래도 기차는 거의 대부분 정시에 운행되었고 여행은 대체로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다. 매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도 나는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순간마다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기분이 된다. 휴대전화 전원은 꺼졌다. 한동안은 누군가가 불쑥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맨 채 자기 자리에 착석해 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어지러운 일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지는 순간이다. 여행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흥분이 마음속에서 일렁이기 시작하는 것도 그때쯤이다. 내 삶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다. 뉴욕 시절에 아내가 말했던 그 여행은 아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했을 것이다. 어느새 뉴욕에서의 생활도 말 그대로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상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야 할 일들, 그러나 미뤄두었던 일들이 쌓여간다.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통제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느낌에 시달리곤 한다. 조금씩 어떤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생긴다. 욕실에 물이 샌다거나 보일러가 낡아서 교체해야 한다거나 옆집이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 너무 시끄러워진다거나 하는 일들. 우리는 뭔가를 하거나 괴로운 일을 묵묵히 견뎌야 한다. 여행자는 그렇지 않다. 떠나면 그만이다. 잠깐 괴로울 뿐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렇다.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잠깐은 재미있다. 하지만 금방 지루해진다. 그러나 소설을 읽을 때는 다르다. 책장을 넘길수록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몰입하게 된다. 소설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끌어들인다.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게 된다. 소설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없다. 나중에 일어날 일들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 소설은 재미있는 일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사건들을 배제하면서 쓰인다. 독자들은 일종의 실험실적 환경에서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인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인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지켜볼 수 있다.
인간과 세계가 좀 더 높은 해상도로 다가온다. 여행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집중시킨다. 우리는 한 도시의 핵심으로 돌진한다. 변두리의 단조로운 주택가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현지인들이 겪는 자잘하고 어지러운 일상을 잠깐 맛볼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여행자는 도시의 정수만을 원한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핀다. 현지인들은 심드렁하게 지나치는 건물과 거리에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댄다. 여행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행은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점에서도 소설과 닮았다. 설렘과 흥분 속에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고 그 세계를 천천히 알아가다가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안전하게 돌아온다. 독자와 여행자 모두 내면의 변화를 겪는다. 그게 무엇인지는 당장은 알지 못한다. 그것은 일상으로 복귀할 때가 되어서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살던 동네가 다르게 보이고 낯설게 느껴진다. 주말 홍대 앞에 인파가 새삼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고 서울이 거대 도시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치고 지나가는 게 전과는 달리 불쾌하고 한강은 평소보다 더 드넓어 보인다. 식당이 밀집한 거리를 지나갈 때면 한국 음식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찌른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되살아난다. 비슷한 일을 소설이 한다. 부부관계의 파경을 다룬 소설을 읽고 나면 독자 자신의 부부관계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탁월한 문장력으로 맥주의 맛을 묘사한 소설을 읽고 있노라면 문득 냉장고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그때 마시는 한 잔은 늘 경험하던 그 맛이 아니다. 문득 새롭다.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그것은 독자가 왜 매번 새로운 소설을 찾아 읽는가와 비슷할 것이다.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들어 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땅멀미라는 말이 있다. 배를 타면 보통은 뱃멀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배의 흔들림이 익숙해지고 나면 멀미가 찾아든다. 그러나 항해를 마치고 다시 육지에 오르면 마치 육지가 흔들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걸 땅멀미라고들 부른다. 흔들림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낯선 단단함. 지금의 나는 분명히 안정되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제 부모는 나를 전학시키지 못한다. 누구도 나에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시칠리아나 밴쿠버, 뉴욕의 어딘가에 있을 때 나에게는 그게 정상의 상태처럼 보였고 그 어디로도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의 일상이 오히려 임시적인 상태처럼 느껴진다. 생각해본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 마사이족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에 분명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에 조금 놀랐을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귀환의 원점은 겨우 찾았지만 그 자신이 이미 변화했기 때문에 원점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원로들의 말처럼 그는 어떤 능력을 상실했다. 마사이족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재능을.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부족은 언제나처럼 소떼를 물고 유목을 계속하겠지만 청년은 다시 한번 자기만의 여행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는 알게 된 것이다. 사는 곳을 옮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행은 유목이나 이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그는 다시 떠났을 것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낯선 곳에 도착해 몸의 온갖 감각을 열어 그것을 느끼는 경험.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일상이 아닌 여행이 인생의 원점이 된다.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더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이번 생은 떠돌면서 살 운명이라는 것, 귀환의 원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와,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을 여기서 현장 녹음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오디오북을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더 생생하게 옆에서 낭독하는 걸 들으니까 오디오북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많은 독자분들도 좋으셨죠? 예, 들으면서 그때 읽었던 부분이 막 떠오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마지막 챕터의 글이잖아요. 작가님. 일상과 여행, 그리고 이주와 여행, 여행과 소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전개되는 글이어서 더욱더 맛깔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